자기 아까 뭐라고 했어? 뭐라고 했어? 삼겹살. 저녁에 삼겹살 다더 먹자고? 삼겹살 또 먹자고? 응. 삼겹살 말고 다른 거 뭐, 다른 거는 안 먹고 싶어? 근데 삼겹살 먹고 싶은 거 있어? 아까 먹다가 너무 맛 느낌이어가지고 더 먹자고 한거 있어. 아, 고기가 살짝 모자랐어? 삼겹살 말고 그럼 소고기 사줄게. 자기 맨날 돼지고기만 먹었으니까. 소고기나 근데 별로 많이 안 먹는 많이 안 좋아해. 별로 안 좋아해. 자기 별로 안 좋아한다고?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냥 들어와서 정신없게 지금. 이쁘긴 하네. 나 오늘 초집중해서 구워야 되나? 비싼 고기. 그때 일본에서 갔을 때 먹었던 그 느낌이. 먹어보세요. 예, 보니까 뭐 이거랑 같이 먹어도 되고 여기 찍어서 이거랑 같이 이렇게 먹으면 될 것 같아요. 아니 쌈 싸서 먹어도 되고 된장도 있으니까. 이거만 먹어도 괜찮은데? 일단 이것만 먹어봐. 아 이거 찍어 먹어야 될 거 이거 같이? 드셔보세요. 뭐라고? 그냥 다 구워달라고? 왜? 왜? 좀 걸리죠? 아, 좀 기다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. 금방 익으니까 소고기. 아, 지금 약간 입맛 돋았습니까? 오늘 좀 많이 드실 예정입니까? 생각보다? 아니 많이는 안 먹어. 많이 먹으면 또 와. 그거네. 고기 맛나. 자기도 먹어도 되지? 맛있네. 달라 그럼 또? 응. 부위가 다른 부위인가? 다른 부위인가 봐. 생기기 좀 달랐어. 솔직히 말해서 자기는 돼지 가져왔고. 왜 자기는 뭔데? 난 삼겹살. 자기 삼겹살이 좋아? 나는 오늘 이것만 깔지만 먹고 삼겹살 먹어. 좀 이따 2차로 가. 나 남은 고기는 내가 먹고. 근데 이거 굳이 자기가 싫은데 먹을 필요 없잖아. 맞아.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좀 멀리 온 건데 먹고 가야지. 실시간이 없어지네. 그게 소고기 약간 슬픈. 다음 2인분 시키면서 공깃밥도 시켜야겠다. 아. 공깃밥 그랬어? 별로 안 좋아하신다면서요. 아, 뭐였어? 괜찮겠어? 뭐를? 쟤 안 찰 것 같은데. 아, 자기 많이 안 먹는다 했죠? 오늘 자기 입에 한번 찰 때까지 한번 먹어봐. 내가 한번 지켜봐. 계속 구워줘. 아, 아니. 아, 소고기로
뺄 수는 없어. 양념으로 2인분 더 시키자. 그럼 양념으로 2인분 더 시키고 먹고 자기가 만약에 더 먹고 더 먹을 수 있다 싶으면은 한 번 더 시키고 그 다음에 밥 공기 먹어. 삼겹살이 좋다며. 아. 잠깐 먹는 건 좋네. 자기 혼자서 먹으면 솔직히 몇 판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둘이 좀 나눠 먹긴 했지만 자기가 많이 먹긴 했잖아. 그래? 반반 먹는 거 아니야? 진짜 어이가 없네. 정확하게 자기 세 종 주고 나 하나씩 먹어. 아니 나는 여기에 들어온 것만 먹었어. 아. 난 몰라. 뭘 자식아. 네? 뭘 자식아 몰라. 뭘 자식아? 지금 먹은 막 먹은 거에 몇 번만큼 먹을 수 있냐고. 소고기라는 건요. 아 오늘 너무 맛있다. 이제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다가 먹다가 아 못 먹겠다. 이 시기가 온다고. 오. 이제 좀 느끼하다. 느끼하다. 이제 좀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.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. 아 그만 먹자가 아니라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이제. 근데 얼만큼 먹어도 돼요? 뭐라고요? 별로 안 좋아하신다 했으니까 뭐 저한테 물어보지 않고 그냥 별로 안 좋아하는 만큼 드시면 될 것 같아요. 뭐지? 양념이 더 자기 스타일입니까? 네. 양념 먹으니까 확실히 오늘 공깃밥 기운. 밥 땡기나? 뭐야? 눈 풀려갖고. 불려도 돼 괜찮아. 네? 그래 불려도 돼 괜찮아. 소고기는 비싸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먹어라. 위장이 최고의 컨디션일 때 왔어요. 아니어서 온 거야. 오 된장찌개 냄새. 이렇게 해서. 맛있을까? 맛있을까? 올라갑니까? 오 뭐야 이거? 와 된장찌개 걸쭉한 거 봐. 된장찌개 거기다 더 줄게. 네? 청국장. 와. 자기야 이거 된장이랑 청국장이 딱 중간이야. 먹어봐. 아 맛있다. 아니 아니다. 된장찌개랑 청국장찌개랑 고추장찌개 섞었어. 맛있다. 와. 근데 배 안 나오지? 어, 배 안 나오. 이제 양념으로 한 판 더 먹어요? 근데 진짜 맛있다. 갑자기. 아, 진짜 맛있어. 아, 오랜만에 드셨어요? 어? 계속 아니, 약간, 먹다가 나오는 말투가 아니에요. 진짜 맛있다. 약간 그 천천히 조금씩 먹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약간 기억에 남기는 느낌이. 아 진짜? 아닐 텐데. 아, 내가 느끼는 맛있음보다 자기가 느끼는 맛있음이 더 커 지금? 어 크지? 아 맛있다! 아 맛있다! 라는 횟수가 더 많잖아 나. 아, 아. 소고기는 잘 안 지나. 왜 삼겹살에서 소고기로 갈아타시게? 삼겹살보다 좀 더 칼로리 낮지? 아 몰라. 몰라 그거까지는. 똑같이 이렇게 먹어야 돼. 오래 약간 다 닮은 줄 알지. 이렇게 딱 올려서
마늘? 마늘에 쌈장 이렇게 해서. 맛있지? 혹시 오늘도 후식은 탄수화물이다. 무식인가요 이게? 너무 맛있지? 된장찌개인데 청국장 같은데 고기가 엄청 두툼하게 들어있는데 수풀만 그게 이제 우리밖에 없는 것 같은데? 그러니까? 뭐가? 많이 먹는 건 내 주먹인데 빨리 먹는 건 내 주먹이 아닌데 얘가 안 먹을 줄 알았거든. 이렇게 안 먹을 줄 알았어.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? 아니 그냥 저절로 이렇게 됐어. 아 눈 떠보니까 이렇게 됐어. 잘 기억이 안 나요. 돼지고기가 더 좋다고 하셨는데 뭐 드시니까 어떻습니까? 돼지고기가 좋지만 아니 고르면 안 돼. 둘 다 맛있다. 고기는 진리다. 오 흔들려. 오 흔들려 흔들려. 저기 뛰니까 흔들려 흔들려. 오. 그 정도 아니야. 오.